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태백산에 이제 겨울이 설설설설 가고 있는데요. 오늘 태백산의 어떤 이제 설경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은 등산 애호가들께서 태백산 유일사에 많이 오셨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태백에 상당히 볼만한 설경이 형성이 되었었는데, 태백에는 아직도 여러분 그 눈이 많이 올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올 수는 있는데, 그야말로 오랜만에 보는 아주 멋진 설경이 펼쳐졌는데, 자, 5월 5일날 깨도 눈이 올수 있는 태백이지만은 볼만한 설경은 아마 다음 달 3월 달까지는 간혹 멋진 설경이 여러분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동계올림픽도 끝났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리 운동도 좀 하실 겸 우리 태백의 설경이 딱 매스컴 뉴스를 듣고 계시다가 눈이 온다 이러면은 한번 설경 보러 오시길 한번 바랍니다, 여러분. 자, 태백산 일대에 아름다운 설경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늘도 내려오셨는데, 자, 우리 지역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태백 지역을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우리 태백 지역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함백산 도깨비가 태백 주변의 영상을 열심히 올려드린 바와 같이, 굳이 이 태백을 논하지 않더라도 태백 주변에는 뱅뱅 돌아가면서 엄청나게 좋은 경치가 여러분 많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백천계곡, 반야계곡, 조금 가면은 석계령 넘어가게 되면은 신리계곡, 또는 덕풍계곡, 또 유일사에서 5분 정도 가게 되면은 또 칠랭이계곡, 또 태백 구문소 쪽에서 따르륵해서 한 10여 분 내려가게 되면은 낙동강의 성구역 가는 길,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과 함께 기가 막힌 주변 아름다운 풍경이 아마 여러분 감탄사를 저절로 이렇게 내지르게 된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자, 굳이 이 태백이 아니더라도 태백 주변에 너무나 그 감탄할 만한 그 아름다운 자연 자원이 널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손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백에 오셔가지고 숙박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노래방도 가시고, 자, 이러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일상에 많이 쌓이고 쌓인 스트레스를 자연의 품 속에서 한번 풀고 가시라. 이런 말씀을 한번 여러분께 진심으로 올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태백, 또 태백 가까운 이웃 동네 주변 지역, 태백 접경 지역에 여러분 정말로 무지무지하게 좋은 자연 자원이 흔히 펼쳐지는 것입니다. 태백의 함백산, 태백산, 금대봉, 은대봉, 그 다음에 바람의 언덕이 있는 천이봉, 또 태백의 동쪽에 명산 백병산, 백병산 뒤를 흐르는 적골계곡,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가게 되면 여러분 석계령이 나옵니다. 석계령,
자, 석계령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기가 막힌 반야계곡 풍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백으로 꼭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